핑크빵. 와, 여기가 핑크빵이구나. 아, 우리 꼬맹이도 이걸 보고 컸는데. 와, 2014년에 태어났구나. 그럼 이제 9살이 된 거구나, 9살. 저희 아이가 이걸로 춤을 처음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엄청 또 히트를 쳤잖아요. 춤을 못 추는 어머니들도 이 춤은 따라 추셨어요. 아이와 함께 출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댄스가 아니었나. 모든 엄마들의 국가였죠. 이 노래를 모르면 좋은 아이의 육아 방법에 뭐 하나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 누적 조회수 1위? 100억뷰요? 진짜요? 인증이 가서 찍어야겠는데? 약간 나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뭐야, 우리 가족 같잖아. 안녕하세요. 너 생각보다 되게 크다. 저 아이키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 나는 댄서 아이키라고 해. 저는 댄스를 잘하는 핑크퐁이에요. 아니, 춤을 너무 잘 추는 것 같던데? 약간 견제대던데? 저는요, 수우파 시즌2에 나갈 거예요. 시즌2에? 아이키를 잇는 그런 댄서가 되겠다 이거지? 당연하죠. 와. 원래 춤을 좋아했나? 그치만 수우파가 그리 만만치는 않아. 호쫄 TV. 한번 어디 춤을 확인해 보러 갈까? 나도 영상으로 진짜 많이 봤지만 오늘 우리 이렇게 같이 추는 건 처음이니까 한번 가보자. 좋아요. 렛츠고. 우리 핑크퐁 아기 상어, 너네 춤 좀 추나 보네? 네, 당연하죠. 전 수우파 2에 나갈 거라고요. 이 자신감 하나는 정말 인정. 아기 상어, 너는 춤 좀 추나? 아이, 저는... 오늘 이 언니가 제대로 춤을 가르쳐 줄게. 핑크퐁 아기 상어를 내가 아주 멋진 댄서로 한번 만들어 보겠어. 준비됐어? 네, 당연하죠. 우선 기본적인 걸 우리 친구들이 따라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 자, 아주 기본적인 웨이브. 과연 할 수 있을까? 웨이브. 오케이. 이번엔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어깨춤을 한번 가볼 거야. 어깨춤. 어깨춤. 꽤 잘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번엔 내가 너희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스텝으로 한번 가볼게. 처음 오른발을 하나, 둘, 세 번을 찍고 그다음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그다음 아까 했던 웨이브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까지. 원, 투, 쓰리, 포, 킥, 킥, 웨이브, 웨이브. 오! 늘었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껏 난이도를 올려서 한번 가볼까? 잘 보라고! 멋있다. 됐다, 안 해! 너무 어려워? 네. 아, 이 정도 나가야지! 그래야 배틀이 나가지! 자, 상어 도전! 저요? 자, 그러면 이 언니가 천천히 다시 알려줄게. 자, 양팔을 들고. 그렇지, 팔은 있잖아. 여기서 웨이브를 멋있게 타고 가슴에서 몸으로 넘어가서 다시 올라와서 웨이브. 오케이, 가볼까? 시작! 오, 잘하는데? 예스! 좋아, 이 친구들이랑 같이 춤출 수 있겠어.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춤을 춰볼까? 렛츠! 스텝!